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블루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코인 360 페이지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현재 가격 5,300달러 선에 머물고 있고요. 자, 초록불을 켜고 있지만 이더리움 리플은 붉은기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요. 녹색과 붉은색 번갈아 켜지고 있는 혼조세 가득한 시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 통해 확인해본 시장가치 1748억 달러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4.4%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다시 주간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서 대부분의 주를 보낸 상태인데요.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크게 분위기의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오늘 가격도요. 오르고는 있지만 크게 오르지 않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내리고는 있지만 크게 내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위까지의 암호화폐들 오르고 내리고 있지만요. 역시 비슷하게 혼조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이 더 많습니다.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소폭 오르고는 있지만요.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를 확인해 보시면요. 40위까지 일단 내려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24%가량 줄었습니다.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 616만원 선에서 형성됐고요. 업비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 616만 5천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거래량 많은 비트코인 캐시 0.5% 오르고 있네요. 자, 오늘 장의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21개월 지수 이동평균을 주목해 봐야 한다. 이걸 주목해 봤을 때 6,000달러를 향한 랠리 전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온 30일 이동평균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이 21개월 EMA는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지난 5개월간 강력한 가격 지지선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때문에 6,000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 약세장이 끝났다는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그 후 3,100달러까지 추락을 했었죠. 그리고 21개월 EMA는 강세로 돌아서야 한다. 돌아설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주요 기술적인 지표로 등장을 했는데요. 최근 이 지표의 강세 전환이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안에 6,000달러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네요. 자, 빅머니들, 보통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큰 손들, 고래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빅머니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똑똑하게 투자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비트코인이 현재 5,000달러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10,000달러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도달 가능한 수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세론자들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CFTC 의장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사실 가격 전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중요한 인물들의 입에서 나오는 멘트일 텐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인기의 폭발, 흥미의 폭발이 새로운 청산소들의 흥행을 이끌 것이다 라는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청산소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잖아요. 암호화폐가 가격이 흥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청산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이를 규제하는 거, 가격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레저엑스 같은 X 같은 경우는 이미 청산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에리스엑스나 백지 같은 기관들도 지금 CFT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멘트여서 더 주목이 되는 상황이네요. 사실 그래서 언제 백지를 승인해 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멘트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이런 멘트들이 사실 부정적인 멘트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테더 이슈가 최근 뜨거운데요. 크립토 ATM
기를 만드는 코인 플립에서 테더 스테이블 코인 리스팅을 연기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 고객들의 안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주의가 필요한 테더를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자, 금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드랍 골드 캠페인이라고 불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골드 주얼리를 사랑하지만 정말 이 디지털 세계에서 금이 투자의 가치가 있나? 뭐 투자의 가치가 있나라기보다는 최고의 투자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요. 골드, 금은 과거를 상징한다. 자, 넥스트, 다음에 금은 비트코인이다라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블록미디어에서 프라임 상품을 구독하셔야만 보실 수 있는 기사 특별히 방송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테더 이슈 뜨겁죠? 테더는 미국 달러에 의해 100% 지지받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비트파이낸스는 테더의 스폰서이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데 둘 다 공경에 처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주간 칼럼인데요. 최근에 뉴욕주 검찰총장이 사기 사건을 주장하면서 이 비트파이낸스 계열사의 법원 수사를 하겠다라고 법원 명령을 신청했고요. 최근 투자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테더 덤핑 처분하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하는 움직임, 그리고 테더를 팔아치우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 근원을 분석을 했는데 비트파이낸스 일단 손실 은폐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돈을 받고 있지 않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화면이 잠시 넘어왔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것,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구입하지 마라. 네, 그냥 달러를 보유하는 게 낫다.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쌓아두지 마라. 프라이빗키를 안전한 물리적 도구에 복사해둬라. 계속 경계심을 가져라. 기회도 존재하지만 위험을 피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견,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내다본 와이스 레이팅스의 주간 칼럼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비트코인 5월 선물 5290선 기록했습니다. 0.9% 하락했고요. 0.09%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도 0.28%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장 혼돈소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고요. 주요 뉴스도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목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